유형 12 자체는 그냥 설명문이라서 막 내용이라든지 막 예를 들면 순서라든지 삽입 이런 게 나오긴 힘든 지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 지문, 12-1번 지문은 어법이 출제된 요소가 되게 많은 지문이에요.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좀 굵은 색깔 펜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법이 나올 만한 포인트만. 자, 예를 들면은 여기에요. 어디냐면 여기 라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를 좀 체크를 해봅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부분에 보면 여기 올머스트에서부터 여기 플로리다까지가 다 뭐냐면은 이 플로리다에서 이만큼 떨어진 곳에라고 해서 앞에 여기가 다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도치가 돼 있는 문장이에요. 기억나죠? 그래서 동사의 라이즈가 나오고 나서 뒤에 이 어클러스터라고 하는 이 주어가 뒤쪽에 나와 있는 요 구조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컴마가 들어있고 나서 들어있으니까 저 자리를 현재 분사 같은 거, 라인 같은 거 써서 분사 구문인 줄 알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의 수가 rise인 단수가 들어가는 건 뒤에 들어있는 주어가 a cluster 이란 단수저라서 단수동사 rise라는 거. 여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아래쪽에 여기에요. composed of. 지문에서는 두번 나와요. 아래쪽에 한번더 나옵니다. 여기. is composed of 나오죠? 자, 그럼 위아래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걸 기준 설명하자면 여기 is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쵸? 위에는 여기 콤마만 있고 is가 없어요. 무슨 차이야? 위에서는 is가 있었을 텐데 being인데 이 자리에서 be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생략되어 있는 분사구문 형태를 쓴 거예요. 아래쪽엔 is가 들어있는 is composed of라고 그냥 단수형 동사를 쓴 수동을 쓴 거죠. 그러니까 둘 다에서 느껴야 되는 건 뭐야? 아, compose of라는 거는 이게 자동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be composed of가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예요. 그런데 같은 뜻이지만 만약에 바꿔 쓴다면 어떻게 써요? 요 자리에 똑같이 들어가지만 분사 구문 들어갈 때 동사가 consist가 들어간다면은 consisting of가 들어가야 되죠. 요 자리는. 왜? 쟤는 수동태가 안 되는 애니까. 그래서 분사 구문을 쓴다면 composed of라고 과거분사를 쓰지만 같은 분사 구문 쓰는 자리에 consist라는 동사를 쓸 때는 consisting of을 써야 되고 대신에 아랫줄에 잠깐 확대해 보자면 얘는 여기 is composed of 요세 단어를 한꺼번에 그냥 consist of라고 써야 돼요. s가 붙어있는 단수형 동사를 써야지 저 is composed of 하나랑 같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동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자, 그리고 내려가서 아까 저 위에 대해서 다시 연결해서 봅시다. 여기 보면은 중간에 accessible이라고 물론 어휘의 내용이 중요해서 즉 접근 가능하다. 즉 only by boat라고 나와 있으니까 오직 배만 타고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뒤쪽에 나와 있는 여기 주어. 주어가 보면 the park, 이 공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위에 나와 있는 저 national park 자체가 오직 배만 가지고 다가갈 수 있어, 접근할 수 있어라는 얘기예요.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이 accessible이 뭐예요? 마찬가지로 앞에 여기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즉, being accessible. 즉, 만약에 다 쓴다면, the park is accessible only by boat or sea, plane, an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저것도 분사구문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being이 생략되어 있는데, 형용사만 남아있는, accessible만 남아있는 저런 분사구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줄로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 봤을 때, 자, 이 공원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구조라고 나와 있는 마지막 문장은 그냥 내용상 중요한 거니까 한번 노란색 주신 문장 읽어보시면 괜찮아요. 왜 중요하다라냐면은 얘가 유니크한 가치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가치가 있는데 얘가 컨비네이션, 뭔가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결합되어 있으면 뒤에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뒤에 이 with를 써서 뭐랑 뭐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뒤를 보면은 undisturbed, 즉말 그대로 방해받지 않은 거니까 훼손되지 않은 tropical ecosystem, 이 열대의 생태계가 있는데 두 번째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artifacts, 유물 이런 게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유물이 있는가 하면 손상되지 않은 자연도 같이 있다. 이것 때문에 이 공원이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자, 근데 아랫줄에서 이 문장, 자, 이거는 별표 하나 해드릴게요. 왜 그랬냐면은, 자, 이 문장 자체는 위의 문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위에 있었던 문장을 본 건데, 자, 이 문장을 가지고서는, 자, 위에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 the largest stonework structure이라는 이 표현을 아래쪽에다가 다시 옮겨 쓴 거예요. 이거 지금 자체는 위에서 the largest라고 최상급이 지문에서 나와요. 즉, Fort Jefferson 자체는 해놓고 나서 가장 큰 돌로 만든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런 최상급 문장을 아래쪽에서는 여기 보시면 비교급을 이용해서 똑같은 최상급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자가 하라고 주었지만 변형해서 이상하게 제시어 안에 then이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 뭘 쓰란 얘기일까요? 결과적으로 결국 최상급이 아닌 다른 패턴을 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외운 the largest stonework에다가 then을 꾸겨 넣지 말고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then을 딱 본 순간 아 이거 larger than이구나. 즉 largest than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외운 것과 제시어를 결합해서 이상한 문장을 만들지 말고 then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비교급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larger than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for Jefferson이 is larger than 뭐보다 크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n이랑 other이 들어가면 뒤쪽은요 stonework structure라고 여기 단수예요. 위에 거랑 비교해 보세요. the largest structure라고 나와 있는 건 당연히 가장 뭐야 큰 거니까 1등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1등이라서 단수가 온 거예요. 근데 원래 any other 뒤에는 단수밖에 못 와요. any other 다음에 단수 명사가 오는 거라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현도 하나 보시고요. 자, 근데 이것보다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만약에 자, 그래서 시험인데 맘먹고 어렵게 내기를 해서 선생님들이 아예 주어를 바꾸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아래쪽에다 색깔 잠깐 바꿔서 써드릴게요. 만약에 학교 시험을 좀 어렵게 내기로 맘먹었으면은 앞에 주어를 for Jefferson이 아니라 다른 걸 쓸 수 있어요. No other stone work structure. 자 그럼 오히려 저 뒤에 나와 있는 게 먼저 온 거죠. Any other stone structure이라는 저 표현인 그냥 어떤 돌 구조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쪽에 있는 저기 in the western hemisphere 그대로 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WH라고 약자로 쓸게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in the western hemisphere를 그대로 갖다 옮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반구에 있는 그 어떤 다른 돌 구조물도 해놓고 나서요 뒤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뒤에다가 여기가 결국 주어가 돌 구조물 structure이 되죠. 단수동사를 써야 되는데 뒤에다가 is를 쓰시고 나서요 첫 번째 쓸 수 있는 것은 as large as 라고 해서 원급 비교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교급으로 larger than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larger than 이렇게 쓰고 나서 앞에 나와 있던 저 문장의 주어인 Fort Jefferson을 쓰는 거예요. Fort Jefferson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의 문장 어떻게 돼요? 그 어떤 돌 구조물도 Fort Jefferson만큼 크지 않아요. 즉 제가 더 커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Fort Jefferson보다 크지 않아요. 역시 얘가 더 크다. 얘가 1등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나온다면 갑자기 no라는 말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외운 문장은 Fort Jefferson인데 갑자기 시작 단어를 제시해주고 반드시 제시된 단어로 시작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한번 참고합시다. 자, 그다음 아래쪽 문장은 내려가 봤어요. 역시 요건 설명문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글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한글 내용 일치나 또는 영문 일치를 보시면 되는데 어법상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잠깐 줄은 쳐볼게요. 여기 wer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라는 건 잠깐 체크를 하셔야 돼요. 뭐랑 착각하면 안 될까요? 여기에 앞에 were이 있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비동사가 들어갔었다. 즉 없으면 뭐가 되지? used to는 옛날에 그랬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were used, 사용이 됐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요 to, 동사 원형인 to 부정사를 써야만 저 컨트롤을 하기 위해 사용되었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when 다음에 they가 말하는 건 앞에 말하는 in came towards라는 이 두꺼비들이 사용이 됐었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To control, 통제하기 위해서. Insect infestation이죠. 결과적으로 옛날에 곤충 자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두꺼비가 사용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were used to control이라는 요 형태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 봤을 때 자, 여기서도 어법상 중요한 포인트가 또 나와요. 어딨냐면 여기 if 다음에 threatened라고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if 다음에 접속사라면 원래 주어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threatened라고 과거 분사만 나와 있죠. 뒤에 나와 있는 주어가 a cane toad니까 실제로 생략된 것은 if it is겠죠. 즉 이시 의미하는 건 저 cane toad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꺼비가 만약에 위협을 받는다면 이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두꺼비가 만약에 위협을 받으면 얘는 turns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어법상 또 나오네요. by 다음에 즉
전치사 by 다음에 동명사를 쓰면 이거 함으로써 라는 의미가 되고요. 바로 아래 있죠? 컴마를 쓰고 나서 관계되면서 위치를 계속적법으로 쓰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자, 여기서 위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찾아봐야 돼요. 보니까 얘가 이 위협을 향해서 뭘 가지고 있냐면은 눈 바로 아래쪽에 이 어떤 독성을 품고 있는 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샘 자체가 hold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뒤에 동사 수를 잘 보세요. 왜냐면 위치 다음에 hold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형광펜 한번 필요해요. 물론 동사 의미가 중요해서 파란색으로 표시하긴 했지만 동사가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를 보세요. 여기 threat죠. 그쵸? 근데 threat를 맞춘다면 holds일 것 같지만 holds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선행사가 eyes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eyes는 지금 눈 밑에라고 돼 있는데 그눈 밑에 있는 뭐예요? 저 독을 담고 있는 분비물의 분비샘인 glands가 결국 선행사인 거죠. 그 glands, 분비샘 자체가 hold 담고 있어요. 뭘? 이 두꺼비에 venom, 독성 물질인 그 독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가 연결되는 요 파트, 즉 선행사는 glands였고, 그것이 의미하는 게 위치고, 그 다음에 hold가 연결된다. 이렇게 되죠. 자, 아래쪽 문장을 잠깐 볼게요. 이건 교재에서 표시가 있었고, 어느 반에서는 강조했다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 위에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자, 원래 위에 질문에서 보면은 얘가 captivity, 사육시설에 있을 때랑 야생상태일 때랑 생장 연도가 달라요. 즉, 위에 사육시설에 있을 때는 얘네가 20년까지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in the wild, 야생상태에서는 for 5예요. 얼마 동안 사냐면 5년에서 내지 이런 전치사 이런 물결이랄죠? 즉5 내지 10년까지 산다는 얘기였어요. 자, 근데 이거를 강조해준 표현을 교재에서는 써주고 있죠.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 쓴다면 is, 그리고 여기 that을 쓴 다음에 이 문장에서 여기 시제가 is가 되는지 was가 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강조하기 이전의 문장의 동사 시제를 보셔야 돼요. 여기 동사 시제가 lives, 현재죠. 그러면 it is예요. 만약에 저기서 a cane to the leaf 면 it was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is가 들어간 게 맞죠? 자, 그리고 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만약에 5 내지 10년 동안이야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면 그 부분을 요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for 5 to 10 years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즉 it is와 that 사이에다가 강조할 부분을 집어넣고 that 뒤에다가는 저 위에서 원문장에서 강조를 위해 뺀 나머지를 그냥 순서대로 쭉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가 뭐가 남아요? 위에 있는 건 a cane toad leaves 남고 뒤쪽엔 in the wild가 남죠? 그대로 쭉 쓰시면 나머지가 달성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 있는 문장을 한글 해석을 줬는데 이 두꺼비가 야생에서라면 5 내지 10년을 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it을 주었다 또는 이 리즈까지 주었다 한다면 강조구문을 쓰세요라고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을 때는 자, 위에 문장. 이 문장은 사실 내용 자체, 지문 자체에선 어법상 아주 특성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어법상 특성이 있는 걸 아래쪽에 다시 한번 써놨는데 지문에서는 위에 문장을 보시면 동사를 allow를 써놨어요. allow는 원래 목적격보호를 to 부정사를 쓰죠. 지금처럼 여기에 to develop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거 어법상 만약에 allow란 동사를 사역동사 made로 고쳐놨다라고 하는 경우를 주의하자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라면 뒤쪽이 develop이라고 원형 형태로 목적격보호가 바뀐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닥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아래쪽 문장에 잠깐 내려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도 이 스팀복 영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문이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이건 지문에서 내용상 어법상 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요 rarely예요. 사실 글자가 색깔이 다른 게 없기 때문에 표시를 꼭 하셔야 돼요. rarely 찾았어요? 노란색 줄침 문장에서 두 개의 노란색 줄침 문장 중에 첫 번째에 있었죠. rarely 뭐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팀복 영향은요, rarely drink 물을 안 마신다는 얘기예요, 거의. 근데 왜안 마시느냐? as 왜냐하면 이라고 해서 이유를 나타낸 접속사였죠. They obtain the moisture. 얘네가 수분을 얻기 때문에 그런대요. 근데 어떤 수분? 걔네가 필요로 하는 수분을 어디에서 얻는데요? Their diet. 얘네가 먹는 그 음식 식단으로부터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풀을 뜯어 먹는 거에서 충분히 수분을 얻으니까 물을 따로 거의 안 마신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어법상 포인트는 뒤쪽에 여기 threatened이죠. threatened은 위협을 하다라는 동사니까
얘네들이 위협을 느낀다가 되려면 feel이란 동사 뒤에서는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니까 threaten to가 들어가야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끔 close도 closely라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close 자체가 부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predator라는 건 포식자, 즉이 영양을 잡아먹는 다른 포식 동물이 comes, 다가온다. to close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 close는 가까운이잖아요. 그래서 가깝게라고 왠지 부사인 closely를 쓰려고 하는데 안 그래요? close 자체가 come close, 가까이 다가오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는데 지칙 문제만 잠깐 체크하자면 이건 교재에서 강조했던 건데 their territory, 즉 자기들의 영토가 여기에 아래쪽에 단수명사 is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특징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 자, that enter is예요. 자기네 영토에 침범하는 다른 스팀복을 chase away, 쫓아내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는 얘네들의 특성을 질문과 대답으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형 12는 간단했어요. 왜냐면 설명문이니까 일부 업버 포인트가 있는 건 오히려 1번과 2번 질문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간단한데 이제 14회는 좀 중요하죠. 유형 14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특히 유형 14에서 요 1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글을 쓰면서 자기가 이 디지털 산업에 종사하면서 초반부에는 사실 그닥 이 컨텐츠 산업이 전망이 없다고 느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후에 요즘 상황을 보니, 즉 후반을 보니, 아, 컨텐츠 산업이 전망이 있다라고 느껴요. 자, 근데 그 기준점이 있어요. 뭐 때문에 전망이 있다라고 느끼게 되죠? 컨텐츠 자체가 바뀌어서 디지털로 배급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내용을 결론부터 보자면 바로 여기 있어요. 뭐냐면 요 however를 기준으로 나와요. 자, however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옛날에는 앞에는 어땠었냐면 밑줄 한번 쳐볼게요. 옛날에는 all distribution, 모든 배급, 보급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보급하는 것 자체가 다 be controlled by, 누구에 의해서 통제돼요? 다 just a few companies예요. 몇몇 기업, 몇몇 회사에 의해서만 통제됐다라는 거는 결국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도 몇 개의 회사가 그걸 다 여기저기 보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however 기점 뒤에 뭐가 달라요? 이제 디지털 컨텐츠가 be delivered. be delivered나 위에 나와 있는 동사를 바꿔 쓴다면 distributed나 같아요. 즉, 배급이 되는데, 이제는 완전 다른 숫자가 나오죠. 위에 있는 게 few라고 얘기한다면, 즉, a few였다면, 이번엔 in thousands of. thousands에 s가 붙는 건 언제부터요? 여기 이렇게 thousand까지는 천인데, 앞이거나 뒤거나 한 번만 붙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앞에 만약에 three라고 숫자를 나타낸 말이 왔어요. 그럼 뒤는 아무것도 안 붙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아무런 말이 없어야, 즉 1000인지 2000인지 3000인지 4000인지 말이 없어야 그제서야 thousand란 말 뒤에 s가 붙으면서 지금처럼 수천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앞에 몇 천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1, 2, 3, 4, 5, 6, 7, 8, 9라는 숫자가 붙으면 뒤에는 S가 붙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법상 한번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내용상 대조는 뭐예요? 옛날에 몇개 기업이 저 배급을 통제할 때랑 다르게 지금 저게 전달되는 방식이 수천 개 방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the number of methods예요. 또 나오네요. distribution. 그러니까 이것을 보급하는 방식의 수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스팬드해요. 계속 팽창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식이 이미 수천 개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익스팬드,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획기적으로 달라진 건 뭐다? 몇몇 기업체가 컨텐츠를 전달하느냐? 아니면 굉장히 많은 수천 수만의 방식으로 전달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컨텐츠 산업의 전망을 이 사람은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더 좋은 쪽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내용을 보시면 되고 다음 질문 볼게요. 아래쪽 봅시다. 서클즘에 관련된 질문이었고요. 이첫 문장, 노란색 주침 문장을 잘 보셔야 되는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이 문장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첫 문장 볼게요. It's actually true예요. 실제입니다라고 했는데 요 it 가주어에 해당되는 진주어절이 요 대절에서 시작이 되죠. 사실이다라는 내용에 대한 진짜 문장을 봅시다. Many jokes. 여러 가지의 농담들이 are 동사 나오죠? 조크의 복수형을 썼으니까요. Holster. 형용사 잘 보세요. Holster 하면 굉장히 적대적인 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나오죠? May indicate도 동사예요. 뭐에 대한 동사? 저 jokes에 대한 두 번째 동사죠. 어쩌면 뭔가를 가리키고 지칭하고 보여줄지도 모른대요. The teller. 이 teller라는 건 그것을 말하는 사람, 즉, 저 농담을 하는 사람의 true feelings인데, 뒤쪽에 나오면 wrapped에서부터 in a smile에서 닫자면, 미소로 포장이 된 진정한 감정을 보여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즉, 어쩌면 많은 농담들이 굉장히 적대적이고, 그리고 실제 미소로 포장되어 있는 진실된 감정을 보여줄지도 모른다는 게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저게 결국 뭘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서 말하는 이 sarcasm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결국 다른 방식으로 sarcasm을 표현하는 정의가 되는 문장이에요. 굉장히 가시가 있고 적대적인 농담이고, 웃고 있지만 그 웃음으로 포장된 진정한 감정을 전달하는 농담이 바로 sarcasm이구나라는 얘기죠. 자, 근데 sarcasm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 즉,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말로 popularity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것을 입증하는 단서로서 여러 가지 TV라든지 방송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요 동사 잘 보세요. confront라는 단어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건 지문에서 여러 번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정리해 써드렸는데, confront랑 동의어로 쓸수 있는 단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문의 후반부에 나오지만 encounter도 마찬가지로 쓸수 있는 단어였죠. face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 어디 직면하다라는 타동사였어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고스란히 똑같이 쓸수 있는 건요세 개의 타동사예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저 자리에다가 수동형으로 쓰게 된다면 똑같은 형태가 비동사 뒤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을 전부 다 PP 형태를 쓰는 거였죠. 그래서 각각 ED 형태를 쓰고 뒤에다가 with를 쓰는 것과 같았죠. 즉, be confronted with, be encountered, 그 다음에 be faced 뒤에 각각 with를 다 붙이는 것과 똑같은 거였죠. 자, 아래쪽 노란색 주신 문장 중요했는데 요 구간 주의하세요. 왜냐면 여러분 학교 유형 중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긴 문장 중에 짧은 구간을 몇 개씩 나눠서 소괄호로 1번, 2번 또는 1, 2, 3번을 나눠서 각각 따로 영작하게끔 내는 문제들이 있죠. 그쵸? 자, 그런 문제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요 구간에선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는 위에 나와 있던 동사인 confront에 대한 명사형인 confrontation이라는 명사형도 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가능 구간이 여기 있습니다. stating 뒷부분이죠. stating이라고 ing가 붙어 있는 것은 지금 저 구간이 뭐뭐 하면서라는 분사구문 파트라서 그래요. 즉, that이라고 언급하면서가 여기까지 이어지죠. The target of the joke. 이 농담의 대상이 is just overreacting. 그저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언급하면서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likely 이런 경우에 likely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약간 그럴지도 모른다,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perhaps나 possibly 같은 부사였죠. backs of 그 다음에 says는 병렬 구조죠. 이 사람이 뒤로 한발 물러나면서 그냥 농담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뒤에 that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those인데 어떤 사람들이죠. 뭐 하는 사람들? Using sarcasm. 즉, sarcasm을 이용한 사람들은 are able to 뭐뭐 할수 있습니다. Express displeasure. 자신의 불쾌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with humor. 유머를 이용하여. 유머를 가지고 자신의 불쾌감을 표현할 수 있고요. and 다음에 나오는 요 avoid 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 express랑 뒤쪽에 나와 있는 avoid가 모두 are able to 뒤에 연결되는 병렬 구조였죠. 그래서 어휘형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저 사람이 뭘 피할 수 있어요? being criticized. 뒤쪽에 요 어휘형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긴 서술형 주의 구간이에요. 왜냐? 여기를 원형으로 줬을 경우에 avoid 다음에 criticizing이라고 쓸지 아니면은 단어 추가가 가능하다면 이 사람들이 가끔 to 부정사를 쓴 학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avoid는 동명사만 목적을 쓴다는 걸 알아야 되고 동명사를 목적을 쓰지만 게다가 수동형을 써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죠. 자기가 비난을 받는 것을 피한다라는
이렇게 쓰려면 결국 being criticized for it이라고 쓸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간은 영작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별표 꼭 하시고 이따 한번 연습해보겠지만 시험 문제에 출제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14-3번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는 자, 역시 중요한 문장이 이 노란색 주신 문장에 나오는데요. It used to be 써야 되는데, 자, 요 used를 잘 주시세요. 왜냐면, 아까 제가 그 두꺼비 질문에서 I used to control을 줄쳤던 거 기억나요? 비동사다면 used가 있었을 때는 뭔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라는 내용이었고, 여기선 지금 used to밖에 없어요. 그쵸? 두 가지가 비교가 돼야 돼요. 얘는 뭐예요? used to가 이렇게 따로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뭐뭐 하곤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즉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다라는 것은 지금은 아니고 과거에만 이런 얘기죠. 그럼 저렇게 말하는 순간 어떤 말이 탄생하냐면 옛날엔 저랬었지 지금은 더 이상 저렇게 말하지 않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럼 it used to be sad라고 말하면은 가주어인 it이 의미하는 건 뒤쪽에 나와 있는 대절 전체가 될 텐데 옛날에는 이런 대절의 내용이 be sad 이야기되곤 했었지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곤 했었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저렇게 얘기 안 한다는 얘기죠. 뒷내 얘기는 뭐였어요? 옛날에 미국이 sneezed 재채기를 하면 the world catches a cold 전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라고 말하던 때가 있었지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the expression 그 표현은 is being 다음에 tailored 자 앞에 비동사하고 한참 떨어져 있지만 be tailored는 결국 이렇게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조절되고 있다가 되는 거죠. 어디에 맞춰서 변경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To the rise of China죠.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급부상하는 거에 맞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rarely 그랬어요. Rarely a week니까 거의 한 주가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 어떻게 알았어요? When some new phenomena related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럼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 여기서 뒤에서 말하는 Eastern Giant가 누구? China였죠. 그쵸? 함축 의미를 아셔야 돼요. 결국은 이 동방의 거인이라는 중국의 성장에 관련된 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phenomenon을 수식해 주겠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현상이라는 것이 is not mentioned. 언급되지 않은 그런 일주가 거의 지나지 않는다. 바꿔면 뭐야? 단한 주라도 중국이랑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안 나올 데가 없어. 그 정도로 중국이 요즘 메인이야, 대세야, 라는 얘기였어요. 자, 아랫줄에도 중요한 문장 나옵니다. 여기 볼까요? 별표 하나 달아드릴게요. This link. 자, 이런 연결이 is why라고 해놨는데요. 뒤에 보면은 rising consumption, 점점 증가하는 소비를 말하죠. Of their products in China예요. 중국에서의 유제품의 증가하는 소비가 could cause. cause란 동사는 뒤에 보시면 여기랑 연결성이 이제 한참 떨어지지만 얘가 바로 목적격 보어였어요. 결국 뭐가 돼요? The price.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만 결국 목적어는 price예요. 결국 뭐가 올라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뒤에 굉장히 많은 것들의 가격이죠. of에서 여기까지예요. 슈퍼마켓 피자고요. A host of other items in other countries야. 다른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물건들의 가격이 to rise. 상승하게끔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rising consumption of their products까지 해서 앞에 consumption이 있었지만 동사 s가 안 붙었던 건 조동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요. 핵심 요소만 보는 거는 결국 rising consumption could cause price to rise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 4요소죠. 여기를 보시고요. 문장에서는 역시 영작 가능성이 있는 문장, 위에 나와 있는 it used to be said 부분이랑 아래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 두개 체크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 질문 한번 볼까요? 다음 질문입니다. 볼게요. 아, 아래 질문이요. 아래 거 볼게요. 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아래 보시면
자, 요 문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 여기서는 문장에서 테마는 비슷해요. 그런데 인구가 많은 국가의 특정 소비 상품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문장에서 보시면, 자, 여기는 주제를 좀 설명을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는 위에 거랑 연결이 잘못됐네. 이게 위에 거고 아래 게 제목이 잘못 쓰였네요. 그쵸? 이건 주제가 딴 건데, 오른쪽 건데, 그쵸? 이거는 디마케팅 얘기죠, 그쵸? 이거는 이 설명 지우세요. 얘는 14-4는 이게 제목이 아니라, 이거는 결과적으로 디마케팅, 역마케팅 얘기예요. 옆에 제목이 잘못 연결돼 있어요. 위에 거랑 아래 거 잘못 붙은 것 같아요, 그쵸? 역마케팅 얘기입니다. 디마케팅 얘기인데요. 자, 이 얘기를 잠깐 얘기할게요. 자, 언제 디마케팅이 발생하는지만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when the demand예요. 수요인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크다. 근데 뭐보다? than 이거 보다죠. manufacturer 제조하는 사람의 능력인데 그것을 생산하는 능력보다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도식화해서 쓰자면 수요 자체가 뭐보다 클 때? 제조 능력보다 클 때의 디마케팅이 생긴다. 아랫줄에 현관펜 여기다 칠까요? 디마케팅 자체가 발생하는 시기는 바로 저런 때란 얘기죠. 즉 만들 수 있는 것보다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지 마세요 라고 하는 디마케팅이 생긴다. 자, 여기서는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제한하다라는 단어랑 연결된 restrict라는 단어는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restrict, 제한하다, 즉 한계를 긋다라는 단어죠. 비슷한 단어 몇 개만 좀 체크해 볼게요. restrict랑 동의어로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아래쪽에 이 자리에다 잠깐 공유를 해 볼게요. 여기 보면 어휘 정리해 놓은 거 보이시죠? restrict, 제한하다 옆에다가 잠깐 동의어 체크 한번 해 볼게요. 일단 limit은 너무 쉬운 거지만 그래도 기본이니까 일단 씁시다. 그 다음에 constrain, confine도 역시 제한하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limit 말고도 constrain, confine, restrict 다 전체적으로 제한하다예요.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막다라는 의미로 쓰시면 돼요. 문맥상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본 김에 바로 아래쪽에 있는 단어 한 번만 더 볼게요. 단점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근데 단점이란 말에서 이 D로 시작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downside 말고 D인데 역시 자주 나온 단어라서 하나만 쓸게요. 옆에다가 drawback이라는 단어 하나만 씁시다. drawback. downside, drawback. 같이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질문을 볼게요. 이 지문에서는 그 다음에 이 문장도 중요해서 여기 furthermore 뒤쪽을 좀 볼게요. 이 자리 볼게요. furthermore 뒤에 이 문장 봅시다. 자, 게다가 그랬는데 디마케팅은요. seek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면 뭘 하려고 노력하다예요. 자, increase availability인데 자 여기서는 increase를 보셨을 때 반대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바로 위에 단어가 제한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거니까 못 쓰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아래 여기만 상대적으로 위아래를 비교해보세요. 위에서는 똑같이 availability가 나오는데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거니까 제한하면은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increase가 문맥상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decrease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왜냐? availability 뒤에 대해 연결되는 단어가 뭐였냐면 of the alternatives예요. alternatives는 뭐야? 이 제품 말고 이거 대신에 쓰는 제품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에 대한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건 결과적으로 원래 판매하던 제품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마세요. 대신 저거 쓰세요 라는 걸 더 증가시킨다라는 얘기라서 저 자리에는 increase가 맞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한대요? and 다음에 들어있는 highlight는 저기 나와있는 increase랑 나란히 병렬 구조죠. 자, 무엇을 강조하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the downside of the product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downside, 아까 제가 했지만 drawback, 단점이에요. 만약에 밑줄 치고 저 자리에 drawback이 맞냐, downside가 맞냐라고 하면은 아니, 어떤 회사가 자기네가 만든 물건, 상품인 product의 단점을 강조해요라고 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디마케팅 하는 중이잖아요. 지금 이거 사지 말라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의 단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unattractive, 비매력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내용상 지금 마케팅이 프로모션 하려는 쪽이 아니라 사지 말라는 쪽으로 디마케팅 하는 쪽이니까 단어가 전체적으로 안 쓰는 쪽으로 만들고 있는 어휘가 전체적 맥락상 맞단 얘기예요. 이 질문에서 어휘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래줄에도 마지막 한 번만 더 볼까요? 노란색 주침 문장. The placement예요. 제품을 가게에서 어디다가 진열하느냐가 이 제품을 놓는 위치인 placement란 단어였죠. 이것도 역시 전략적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바뀌어요?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또는 여기에서 어디로 to 이쪽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주로 둘째 줄 또는 꼭대기에서 아래쪽으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왜? 아래쪽이 어떤 곳이니까 where 뒤에 보면은 lower visibility예요. 자, 결국 가시성이 낮다.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운다. 넘어가 봅시다. 다음 질문 볼게요. 자, 15-1번은 내용은 굉장히 쉬웠어요. 그쵸? 되게 좋은 의미로 선물을 샀는데 그게 굉장히 무례한 선물이 돼버렸다라는 내용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법만 몇 가지 정리합시다. 자, 어법상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에서 동명사 쓰임이 몇 가지가 중요했었는데 앞에 있는 동명사 쓰임은 쉬웠어요. 어디였냐면 잠시만 체크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전치사가 있으니까 spending은 굉장히 쉬운 거였어요. 요 spending은 앞에 나와 있는 요 전치사 about에 연결된 거죠. 근데 뒤쪽에 나와 있는 스터딩은 왜 나온 거였어요? 앞에 스펜드란 동사가 뭐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동명사가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living은 전치사 before 뒤라서 연결되는 동명사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동명사가 아니죠. 이건 뭐였어요? 분사 구문을 만드는 현재 분사였죠. 그래서 realizing 같은 경우는 같은 ing를 쓰긴 했지만 말하자면 쓰임이 다르죠. 어법상의 쓰임이 달라요. 위쪽에 나와 있는 spending, 그 다음에 studying, living은 동명사라고 할수 있지만 realizing은 현재 분사로서 분사 구문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리고 아랫줄에 볼까요? 여기에서 not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하세요. 왜냐? 질문에서 예를 들면 뒤쪽에 나와 있는 appreciative라는 단어가 문맥상 맞느냐고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운 단어고 자기가 어렵다고 느낄수록 시각적인 거에 굉장히 많이 현혹되기 쉬워요. 어렵다, 길다 그러면 내가 외운 거랑 같으면 맞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앞에 not이 없으면 inappropriative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not이 있는지를 꼭 체크하세요. 얘가 있어야지만 appropriative예요. 자, 아래쪽에 보시니까 결국 이 선물이 가지고 있던 상징을 얘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였죠. 얘가 나타냈던 상징은 뭐였어요? 자, 엔딩이 또 나오네요. 이 엔딩은 동명사, 현재 분사 둘 중에 뭐죠? 동명사, 현재 분사? 예, 동명사예요. 왜냐? symboliz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not 다음에 starring and nurturing one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동명사예요. 왜냐면은 symbolize의 목적어 역할로서 starting이나 nurturing을 symbolize 하는 게 아니고 ending을 symbolize 한다. 이렇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질문에서는요. 지금 보시면 realizing이 현재 분사였고 지금 보고 있는 ing가 대체적으로 다 동명사로 나타나고 있죠. 간혹 가다 품은 거에서 정말 맞먹고 문법상의 쓰임을 물어볼 때가 있죠. ing를 가지고 쓰임을 묻는다거나 아니면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를 가지고 쓰임을 물을 때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 질문을 봅시다. 자, 상어가 나왔던 질문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인간이 상어보다 훨씬 더 복잡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어가 우리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4억 년 넘게 생존할 수 있었느냐라는 문장이 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겠고요. 자, 여기서 보자면 이 문장 볼게요. 앞 문장에서 보니까 자, 여기에 노란색 문장 한번 볼까요? That's why예요. 자, 그것이 바로 why가 나왔던 것은 결국 앞부분에 the reason은 생략된 상태죠. 그것이 바로 상어가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 위치 구간은 잠시 빼어두신 채로, 왜냐? 관계대명사가 계속점법 중간에 끼어드는 상태, 즉 삽입절이고요. 동사, 본동사 체크할까요? Sharks 다음에 are이 why sharks are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상어가 regarded as 뭐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animals. 저 프린트 하나 들고 가세요. 자, 가장 성공적인 동물들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이거요. 여기 여기. 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껴있는 거예요. 역시 동사 수를 볼까요? Which have been. 그렇죠. 현재 완료시지만. 자, 문장 다시 보자. 여기 삽입절에서 중간에 수 보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시제도 가끔 헷갈려요. 여기서 얘는 지금 현재 완료 시제죠. 근데 얘만 지금 현재거든? 두 개 시제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보통 저렇게 주면은 비동사는 그냥 준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배와 영자가 하라고 하면은 그냥 비를 이렇게 줘요. 이렇게 준단 말이야. 얘를 이렇게 주고 활용하여 완성. 그러면 딱 좋은 게 구간을 두 개 줘요. 해석은 하나로 준단 말이야. 즉, that's why에서부터 여기 animals까지 이거는 해석을 한 덩어리로 줄 수 있어요. 주는데 A, B 구간을 따로 나누는 거지. 어떻게? 여기 which에서부터 yours까지를 A 구간, R에서부터 animals까지 B 구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단어 제시어는 전부 비동사 원형으로 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비동사 어떻게 쓰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당연히 뭐 수는 당연히 맞추는 거고, 근데 have been을 왜 쓰느냐라고 했을 때 근거가 되는 게 여기 있죠. 여기에 400 years, 아, 100 million years죠. 자, 그런데 저 구간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more than 400 million years 동안 여기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상어는 지금 현존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러면 쟤네들은 4천만 년, 4억 년이죠. 4억 년 이상 동안을 결과적으로 전부터 지금까지 있은 거니까 여기는 현재 완료를 써줘야 돼요. 즉,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런데 밑에 걸 보세요. 밑에 있는 걸 보면 지금 현재 가장 성공적인 동물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사람들이 현 시점에 저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을 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시제를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면은 내일 시험에 오늘 암기해도 괜찮긴 하지만 사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설명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앞에는 시간에 나타내는 단서가 있으니까 과거에서 지금까지 나타내는 현재 완료인데 다만 과거형, 과거에서 지금 나타내는 복수형인 have를 쓴 상태로 현재 완료 시제. 아래쪽은 현재 시제지만 복수형으로 비동사가 are 들어갔다. 자, 그리고 are regarded 다음에 as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는 만약 제시어에 들어있지 않아도 as를 추가하셔야지 뭐뭐라고 여겨지다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여기 has에다가 제가 한 번만 강조할게요. 이건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을 때 한번 학생이 헷갈려 하길래 얘기한 건데, 앞에가 homo sapiens라고 이게 s가 붙어있으니까 복수인 줄 알아서 쓰인다.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기본 단어 자체가 homo sapiens예요. 그러니까 has라고 들어있는 것은 복수형이니까 have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Our species라고 했을 때 우리 종이라는 건 우리 인류라는 종 한 가지예요. 그 종의 이름이 homo sapiens예요. 그러니까 이런 s가 들어있다고 해서 복수형도 아니고, species에 붙어있는 s도 복수형이 아니에요. species는 단복수형 대동일하거든요. 여기서는 단수예요. 그래서 뒤쪽에 들어있는 동사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수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시면은, 자, 마지막에 결론 문장에서 여기는 어법상 중요하다기보다 내용상 중요해서 잠깐 결론만 봅시다. 자, 상어가 그동안 have survived, 생존을 해왔는데 수세기 동안, 수 여러 시대 동안 생존을 해왔고요. 자, it's because, 그것은 왜 그랬냐면 they have evolved. 그들이 어떤 두뇌냐면 perfectly designed for예요. 결국 이 뒤에 있는 이런 방식들이죠. 그래서 여기 how도 한번 체크할게요. 사냥하는 거, 또는 짝짓는 거, 또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번식하는 것을 위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두뇌. 그것을 위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진 그런 두뇌를 개발하고 진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포인트를 한번 정리하시면, 결국 자연에 적응하는 것이 생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 적자 생존의 원리를 설명했던 지문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5-3번이고요. 자,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민족들이 식량을 자급자족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걸 정리해놓은 질문이었어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왜 어려웠냐면 isolated죠. 대륙 자체가 고립되어 있었다는 게 일단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내용 중에 보면 few are 나오죠. 동물의 수 자체도 애초에
처음부터 길들일 수 있는 동물의 수나 아니면은 이 야생의 식물들의 수도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길들이기도 어려웠다 이렇게 나오죠. 가짓수도 적은데 길들이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이 문장 기억하세요. Therefore의 삽입 가능성 때문에 얘기했던 문장이죠. 삽입한다면 이 문장을 삽입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왜? 앞에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자급자족이 힘든 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transition, 전환, 전이죠. 어디로의 전환이에요? To full food production이에요. 즉 완전하게 식량을 생산한다는 것으로 바뀌기까지 took 걸리다라는 동사죠. 시간이 걸리다. Much longer. 훨씬 더 오래 걸렸대요. 뭐보다? Than in the Middle East예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처음으로 농사를 시작했던 것은 기원전 50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얼마 전이에요? 내용 일치해 본다면 약 7000년경이죠. 자, 그랬는데 나중에 이것이 쭉 보태져서 그 이후에 it was, 자, 이 문장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부정어 도치로 바꾼 건 아래쪽에 따로 볼 거고요. 내용만 본다면 뒤에 보니까 1500인데 역시 기원전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농사를 지으려고 실험을 했던 시점에서 기원전 5000년에서 1500년이니까 시작해서 나서 나중에 3500년 정도 더 지나고 나서야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식량들이 농사를 지은 거에서 나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 농사를 시도한 거에서 농사 지은 거에서 자급자족으로 식량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 자, 그럼 여기서 내용 정리를 하자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처음 농사라는 걸 시도했던 건 우리의 역사에 기준하면 약 7000년 전. 그리고 농사를 시작한 시점에서 농사가 정착되기까지는 한 3500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시점 자체가 역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으로부터도 거의 3500년 전쯤에 드디어 먹을 걸 농사에서 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죠. 자, 이 아래쪽 문장은 중요해서 제가 따로 써놨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것은 it, 그리고 that, 강조구문이었어요. 이 사이에다가 위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not과 요 until이라는 구가 함께 묶여져 있는 거였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왜 was가 들어갔겠어요? 제가 아까 is인지 was인지의 구별 기준은 뒤쪽에 동사가 현재인지 과거인지라고 했어요. came이니까 was겠죠. 대부분의 식량이 farming, 농사에서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앞에가 was였어요. 그런데 이 문장은 부정어 도치로 나왔을 경우에 요 구간, 즉 not until from 여기 기원전 1500이 구간을 앞부분에다 한꺼번에 도치를 했을 경우에, 그리고 중요했던 건 뒷부분이죠. 여기 did와 come, 이 came 한 단어가 두 단어로 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came이라는 과거시 동사 하나가 과거형 조동사와 동사 원형으로 분리가 된 사이에 여기 있었던 요 주어인 most of their food가 이렇게 사이에 끼게 되는, 즉 동사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 형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우리가 부정어 도치라고 하고요. 서술형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얘는 꼭 연습하고 가시고요. 자, 아래쪽에 제목 넘버링이 잘못됐어요. 유형 15였죠? 마지막 설명 질문입니다. 세포막에 대한 얘기였어요. 세포막에 대한 얘기로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여기 보면은 세포막 자체가 뭐를 담당하고 있냐, is랑 responsible, 전치사 for를 연결하죠. 뭔가를 담당하고 있다, 이거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전체 for 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not only가 나왔으면 원래는 but also가 연결될 텐데 but과 also가 연결된 뒤에서 act as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떤 역할을 하다. 그리고 뒤에 전치사가 관계대명사랑 연결된 부분도 보세요. through which. 바로 이 지점을 통해서 selected workers. 관계대명사가 그냥 떨어져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걸꼭 기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암기로만 하려고 하면 자꾸 틀려요. 내일 문제 푸실 때도 저 자리에 만약에 위치만 있다면 이게 틀렸는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에 관계대명사가 있으려면 반드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있어야 돼요. 전 문제도 마찬가지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위치가 써 있어요. 근데 뒤에가 Selective molecules라고 해서 주어가 써 있겠죠? 근데 can enter, 들어간다, and exit, 나간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서 the cell 이렇게 세포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간다는데 끝에다가 만약에 요 끝에 그냥 through가 그냥 써 있는 거야. 만약에 through가 이렇게 여기에 through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자가 들어가고 나간다 세포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through는 전치사기 때문에 뭐뭐를 통하여라고 했으면은 어디 어디를 관통하여라고 했으면 뒤에 반드시 명사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뒤에가 안 채워져 있죠. 그러면 뒤에가 불완전한 상태가 되죠. 그랬으면 앞에는 관계대명사 위치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을 through가 앞쪽으로 이동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through 위치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through which, 전치사랑 관계대명사와 연결된 자리가 맞으려면 반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molecules란 주어, 뒤에 can enter and exit란 동사, 그리고 목적어인 the cell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으면 아, 완전한 문장이니까 through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맞구나. 이거는 굳이 through가 아니라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문에서도 전치사가 있고 그리고 뒤에 명사가 연결되는 게 맞다라고 하려면 뒤에 결국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 쓸때 혹시라도 separate 그냥 쓰라고 할때 separate 스펠링 좀 주의하세요. 되게 많이 틀려요, separate.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separate 했을 때 p 다음에 e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펠링은 꼭 체크하시고요. 지문에서 여기 보시면 consist of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다른 지문에서 be composed of랑 consist of가 같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같은 지문은 아니지만 다른 지문에서 같은 의미의 수거가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혼용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어법은 몇 가지 더 있어요. 여기에서 what. 관계되면서 what이 들어가죠? 왜냐면 세포막 자체가 what defines, 결국 세포를 규정 짓는 것이다. 라고 해서 관계되면서 what 들어가는 것도 한번 다시.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갔을 때 여기에 prevents에서 요 from이 있고, 그리고 뒤에 passing이 연결되는 거예요. 중간에 부사인 freely가 꼈다고 해서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면 prevent A from B가 있어야 결국 분자가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게 막아준다. 라고 해서 이 의미가 형성이 되죠. from이 없어도 안 되고요. from 뒤인데 passing을 쓰지 않아도 틀리는 거니까 두 가지 체크해야 됩니다. 앞쪽에 있는 관계부사의 위치도 한번 체크하세요. 관계부사랑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 구조가 동일해요. 즉,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오죠. 지금처럼 주어, 그 다음에 are fixed라고 해서 수동태로 완전한 문장. 그래야지만 비로소 관계부사를 쓰거나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역시 완전한 문장. 그러니까 기억할 거는 하나로 보시면 돼요.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하다. 관계 부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접속사는 뒤가 완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만 뒤가 불완전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법 문제 조금 더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볼게요.